자동차 특히 이제 미국의 경우에 이제 자동차는 그 소비자 할부 금융을 통해서 이제 많이들 사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이제 소비자 할부 금융이 되게 좀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이 관련돼서 제가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 이제 기사가 디지털 투데이 김예슬 기자님 기사 24년 9월 20일 기사고요. 전기차 구매 지금이기에 미국 금리나 수혜입을까 해서 이제 미국의 그 전기차 매체 인사이드 EV에서 요 얘기를 발표를 했어요. 오랫동안 높았던 자동차 대출 이자율이 향후 몇달 안에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전기차의 경우 높은 가격과 이자율이 구매를 망설이는 요인이었는데 그 부분이 해소되면서 많이 좀 이제 전기차 구매가 좀 활성화되지 않겠냐 하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자동차 구매 웹사이트 에드먼즈에 따르면은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의 75%가 연준의 금리 인하에 따라서 구매 시기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밝혔다는 거고, 가솔린차의 경우에는 57%였다는 거니까요. 이제 전기차 소비자들이 훨씬 이제 금리 부분에 이제 좀 민감하다라고 이제 볼수 있고, 그게 차량 가격하고 좀 관계되어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내연기관보다는 지금 전기차가 좀 전반적으로 비싸니까요. 여기 미국의 경우에 지난달 신차의 평균 월 납입금이 737달러로 이제 연7.1% 정도, 신차의 경우에 이제 할부 금리가 7.1%였다는 거고요. 중고차의 경우에는 11.3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한 3.5% 하나요? 지금 기준금리가 막 3%인가? 네, 3.5%. 예, 미국이 5.5니까 예, 이제 우리보다 많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10년 전에 4.5% 하다가 지금 이제 7.6%까지 올라온 거니까 예, 아무래도 부담을 많이 느꼈을 테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높은 이자율로 자동차 구매를 미뤘던 소비자들이 이제 이번 금리 인하로 지갑을 열게 될 수도 있다. 특히 이제 전기차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그동안 이제 얘기 많이 나오고 있었던 이제 캐짐 현상을 이제 좀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좀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전기차 쪽에는 이제 캐짐 현상이 좀 돌파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최근에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자율 인하하고 같이 좀 맞물려 갖고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좀 전기차 투자 확대에 좀 나선다 이런 예. 기사도 좀 있더라고요. 전기차에 힘싣는 미국 완성차에서 이제 한국의 배터리가 실적 회복이 예고되고 있다는 이제 조선비즈의 정재헌 기자님의 9월 13일 기사고요. 이게 이제 아마 그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금리나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도 차가 좀 팔릴 기미가 보여야 이제 투자를 확대할 거니까요. 그래서 좀 뭐, 향후에 이제 금리나 있을 거를 미리 좀 예상하고 이제 9월달 정도에서는 미리 좀 움직이지 않았나 좀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스텔란티스가 미시간주에 위치한 공장 세 곳의 설비를 보강 확대하기 위해서 대략 한 6,200억 정도의 이제 투자를 이제 하겠다라고 밝혔고, 스텔란티스가 지금 갖고 있는 목표가 2030년까지 유럽에서 승용차 판매 100%, 미국에서 승용차 및 경상용 트럭 판매 50%를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기업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제 그걸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거고요. 요번에 이제 새로 나올 차가 저 아래쪽에 보이시는 조차가 이제 램 1500REB라는 이제 픽업 트럭이에요. 저게 이제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픽업 트럭이 이제 가장 베스트셀링카 1, 2, 3를 하는데, 저게 이제 3등 정도 항상 차지했었던 모델이고요. 예, 그래요? 많이 팔리네요. 예, 많이 팔리는 겁니다. 저게 이제 전기차로 이제 제한돼서 지금 출시가 예정돼 있고, 저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입니다. 여기서 좀 기대를 좀 가져보실 만하지 않을까 싶고요. SK온 쪽도 이제 다시 이제 포드하고 SK온하고 같이 이제 합작법인 블루오블 SK 그 관련해서 이제 공장을 건설을 하다가 잠깐 좀 늦췄다가 이제 다시 좀 이제 재개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GM은 최근에 삼성 SDI하고 이제 4공장입니다. 저거는 4공장을 인디애나주에서 연산 27기가와트시, 향후에는 36기가와트시까지 이제 늘리는 뭐 그런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FN 가이드에 따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내년 매출이 34조 792억, 영업이 대략 한 4조 정도 해서 올해 실적 전망치와 비교해서 매출은 한 30%, 영업이익은 173% 늘어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매출 20%, 영업이익은 88.8% 늘어나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SK온 이게 장기간 적자를 이어왔었는데 SK온도 역시는 흑자로 돌아서 전망이다. 최근에 이제 SK 쪽은 좀 좋은 뉴스가 나온 게 이제 그 미국 쪽에 이제 현대가 드디어 이제 전용 현기차 그 전기차 공장이 완공이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SK온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그게 다음 달부터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네. 예, 그 이제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지금 작년에 그 기아 EV9이라고 이제 큰 차 나와갖고 예예 거의 1억 정도 돼서 한국에서는 이제 첫 차만 실패로 할인 판매 할인 판매하고 예, 첫 차만 실패를 이제 기록했었는데 그 차가 미국에서 잘 나와요. 근데 그게 평은 좋더라고요. 예예 예. 미국 사람들은 좋아하는 차고 예. 그러니까 각 사람들마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 다음에 도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각 그 나라별로 선호하는 차종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네.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땅도 넓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크고 뭐 이러니까 미국은 뭐 저기 지하 주차장도 잘 없잖아요. 다 이제 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 차를 많이 미국 사람들은 선호하고 유럽의 경우에는 이제 도로도 되게 폭이 좁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되게 이제 뭐랄까 적고 그래갖고 이제 유럽에서는 좀 차를 좀 작은 거를 선호하고 우리는 좀 한 중간 정도 뭐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EV9이 이제 사실은 딱 보면은 미국인들이 딱 좋아할 만한 크기예요. 크기 자체가. 그래서 EV9 미국에서 지금 잘 팔리고 있고요. 지금 통계 어떻게 나오냐면은 한국에서 이제 판매하는 거에 대략 한 10배 정도가 미국에서 팔려 EV9. 그 정도예요. 아, 스케일이 역시. 예, 예, 예. 그런 이제 큰 차들이 내년에 이제 미국에서 많이 좀 전기차 쏟아지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다시 좀 탄력을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 우리나라 자동차가 잘 팔린다고 하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예, 예. 그러면요, 작가님. 예. 이런 추세가 조금 생겨서 그런가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2차 전지 기업들 매수세도 심상치 않다고 하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좀 대략적인 바닥이 나온 거 아니냐라는 신호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조금 지금 관찰되고 있는 거는 이제 일단은 셀 쪽에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 쪽에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그 회사들부터 좀 먼저 움직이는 좀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LG 엔솔이고요. LG 엔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제 대략 한 7월 말을 저점으로 해서 지금 거의 한 30% 정도 올라 있어요. 예, 7월 31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의 외국인 지분율이 4.73%였다가 9월 20일 기준에서 보면은 5.04%로 대략 한 0.29% 정도 지금 상승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세가 그만큼 들어왔다는 거고 들어오면서 주가는 벌써 좀 반영을 한 거고 아까 이제 그 보여드렸었던 이제 내년에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이 이제 네. 뭐 거의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이제 두 배가 예, 두 배 넘게 이제 막 올라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요거는 이제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이제 7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29만 4,500원부터 37만 6,500원 하면은 저것도 대략 한 30% 정도 30% 이상 오른 거 30%는 조금 안 되겠네요. 뭐 25% 정도 오른 것 같은데 7월 31일 날 이제 저점일 때 그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38.46%에서 9월 20일 날은 38.49%. 저거는 이제 0.03% 이제 조금 매수가 있었다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간 주가 좀 올랐고 다음 보시면은 이제 SK 이노베이션입니다. SK 이노베이션도 동일해요. 네. 이제 7월 말 기점에서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7월 31일 날 21.64%에서 9월 20일 날 22.07%로 지금 0.43% 정도 이제 지분율이 상승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셀 위주로 먼저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차차 좀 뭐랄까 밑으로 내려오겠죠. 예, 지금 구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그 작가님께서 LG화학을 좀 주목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LG화학에 또 양극재 뭐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예, 그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요일에 여기 나온 기사예요. LG화학이 미국 배터리 제조사 PPES에 양극재를 공급한다 하는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금액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시장에서는 뭐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거는 아주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대개 저게 이제 뭐랄까 산업적 측면 이제 그다음에 2차전지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은 아주 이게 그 큰 함의가 저 안에 좀 숨겨져 있는 이제 그런 거예요. 뭐냐면
그 PPES라는 데가 뭐냐면은 이제 프라임 플래닛 에너지 앤 솔루션스라고 해서 일본 토요타하고 일본의 이제 대표적인 그 배터리 회사가 파나소닉이잖아요. 파나소닉하고 같이 합작해서 만든 합작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경우에 지금 LG하고 GM하고 같이 이제 얼티엄 그 셀즈라는 이제 합작 그 배터리 공장을 만든 그런 모델을 이제 일본에서는 토요타하고 이제 일본 최고의 배터리 기업 파나소닉하고 같이 만든 거거든요. 이제 지분율은 지금 저게 토요타가 51, 파나소닉이 49로 돼 있고요. 하여튼 그런데 그러면은 당연히 저게 이제 일본 자동차고 그다음에 일본 배터리 회사니까 양극재를 누구 걸 써야 되죠? 일본 걸 써야죠. 일본 양극재 회사. 네. 예, 일본의 대표적인 양극재 회사가 이제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이 있어요. 그 회사가 이제 원래는 2017년, 18년까지만 해도 이제 글로벌 넘버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걔가 들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 지금 LG화학이 들어갔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극재 쪽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결국 하이니켈, 예. 울트라 하이니켈 기술이 이제 가장 좀 중요한데 울트라 하이니켈에서 니켈 함량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 배터리의 성능이 개선되고 가격이 떨어지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그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의 케이스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제 NCM에서 니켈 함량을 높이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화재 그 발생 가능성을 이제 이 제어를 하면서 니켈 함량을 높이는 그게 이제 기술이거든요. 그 기술을 대한민국 기업들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 같은 이제 전통적으로 일본에서 넘버원 했었던 그 양극재 회사가 그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를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금 LG화학이 들어가게 된 어마어마한 거죠. 네. 예. 어마어마하네요. 예, 예. 도요타는 또 세계 1위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고위가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께서 글로벌 선도기업인 PPES의 차세대 배터리 프로젝트에 양극재를 공급하게 돼서 의미가 크다. 의미가 큰데, 이 무식한 이제 대한민국 2차 전지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공부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앞으로 구체적인 또 뉴스가 나오면. 예, 예. 저 26년부터 들어갈 거예요. 예, 예, 예. 왜냐하면은 이게 한 3년 걸려요. 자동차는. 그러니까 26년 이후에 이제 앞으로 도요타가 계속해서 이제 전기차로 다 전환되겠죠. 도요타도. 그때의 주력 양극재가 LG화학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생긴 거니까. 그러면 거기 팔 수 있는 양극재 양이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모른다니까요. 지금. 하나 뒷장 보여드리면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가 지금 전동화로 넘어가는데 그 전동화로 넘어가는 그 전기차의 공급을 납품을 하기 시작했다는 이제 그런 거고요. 앞으로 주력이 LG화학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지금 열린 겁니다. 예. 이제 토요타가 얼마나 지금 큰 회사냐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문제가 뭐냐면은 일본을 너무 얕잡아 봐요. 도요타 해도 별로, 도요타 뭐 어쩌라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벤츠 하면 우와 하고 뭐 이렇거든요. 그렇지 않고요. 예, 글로벌하게 보면 도요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자동차를 많이 파는 회사입니다. 작년에 이제 몇 대를 팔았냐면 1123만 대를 팔았습니다.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하고 두 개를 합치면 대략 한 700만 대? 조금 넘거든요. 와, 엄청난 예, 역대 예, 최고치를 경신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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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계속 자동차에서는 계속 1등을 다니 수십 년째 1등을 다니는 회사가 도요타예요. 예.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예. 무시하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기에 이제 저 회사들이 그 1123대가 23만 대가 결국 나중에는 이제 뭐 2035년, 40년 이렇게 되면은 다 전기차로 넘어갈 거잖아요. 거기에 LG화학 양극재를 이제 뭐 주요한 저기 밴더로 공급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근데 지금 주가 오늘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건 몰라서 그래. 그리고 본주하고 우선주의 예. 가격도 이제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고. 그래서 이제 1123만 대고 이게 이제 시총을 한번 보면 도요타 시총이 400조예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이제 시총 압도적 1등이잖아요. 삼성전자가 376조거든요. 삼성전자보다도 더 큰 회사가 도요타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시하죠.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이제 두 개 시총 합치면은 대략 한 95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도요타가 이제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현대 기아의 한 4배 정도 큰 회사거든요. 거기에 지금 양극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역시 양극재는 K양극재다. 일본 양극재보다 K양극재가 기술적으로 훨씬 우수하고 이제 압도적인 지금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K양극재 회사들 몇 개 있잖아요. 이제 뭐 에코프로비엠부터 해서 LG화학, LNF,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모 신소재,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LG화학의 양극재 기술력이 되게 탑급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제 당연히 그 저기 토요타하고 이제 파나소닉 그 홀딩스하고 같이 그 합작 법인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테스트 해봤을 테니까 저기는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자리였을 테니까요. 양극재를 넣는다고 했을 때, 근데 거기서 이제 LG 화학이 피기 당한 거니까 LG 화학의 양극재 기술력이 상당히 탑급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좀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 파나소닉하고의 거래 얘기는 LNF가 먼저 있었어요. 저 아래쪽에 기사가 저 기사거든요. 디지털 투데이의 2023년 3월 30일, 그러니까 이제 작년 한 봄 정도에 나왔던 기사인데, 일본 파나소닉하고의 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가설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서 이제 LNF가 그동안 문제점이 이제 테슬라 의존도가 너무 좀 높았기 때문에 신규 거래소는 좀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고,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딴 거래소는 빨리 찾아봐야 된다. 이제 그 머스크는 그 새끼는 예 뒤통수 치는 새끼니까 걔한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는 이제 내가 봐서 너무 리스크가 큰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뭐 한국의 뭐 SK라든지 뭐 다른 한국의 세사나 특히 이제 파나소닉 같은 이제 저런 데도 한번 그 고객 선을 이제 고객처를 확보해야 된다는 제가 말씀 많이 드렸었고, 뭐 파나소닉에서도 저기 이제 NF 쪽에서 당연히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2023년 3월 달에 보면은 파나소닉하고도 이제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 갖고, 그래서 이제 이 LNF가 파나소닉 쪽으로 이제 양극재가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좀 얘기가 있었고요. 요 밑에 보면 이제 스미토모, 파나소닉이 현재 스미토모 화학, 아까 말씀드렸던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이라는 양극재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로부터 봤다가, 저기가 이제 롱 레인지용 하이엔드용이 바로 말씀드리는 이제 울트라 하이 니켈, 니켈 90%짜리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제, 파나소닉이 그 일본의 스미토모를 배제하고 한국 거를 좀 써야 되겠다. 그 중에서 이제 테스트 같이 하고 이제 얘기 나왔던 게 LNF하고 얘기 나왔었던 게 이제 기사에 나오고, 그때 아마 LG화학도 같이 얘기가 있었는가 보죠. 최근에 이제 근데 이제 먼저 발표된 거는 지금 LG화학이 먼저 발표된 거니까 이제 최소한 이제 LG화학의 양극재 기술력이 이제 LNF하고 비교해서도 뒤처지는 정도는 아니다 하는 이제 그런 좀 반증으로 좀 볼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시 양극재는 K양극재인데, 예, 예. 사실 그동안 좀 고평가 논란도 좀 있었잖아요. 아, 예. 요게 이제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그, 요거는 이제 자료는 제가 이제, 크리스 리림, 엔지니어, 트레이더, 망상가, 소심쟁이, 게이머. 예. 에서 이제 정리해 놓으신 걸 제가 갖고 왔고요. 이제, 유진투자증권, 이제 한병화 연구원이 23년 9월 23일 날,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서, 해외 양극재 업체들 증설 본격화 경쟁 강도 높아지고 있어 해서, 한국 양극재 업체들 전반에 형성된 고평가를 충분히 설명할 논리적인 근거가 찾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기도 이제 요 분이 이제 코멘트를 이제 여기 밑에 다 달아주셨는데, 한국 양극재 회사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싼 것은 인정. 그것은 미국 IRA도 있지만 구반반 NCMA와 같은 슈퍼 울트라 하이니켈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은 것임. 근데 왜 고평가 논리적 근거가 찾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말씀 100번 이제 맞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한병화는 애널리스트에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딱 단적으로 말씀드려갖고. 예, 다음 한번 보시면, 한국 양극재 업체들 지나친 고평가여갖고, 이제 롱바이, XTC, 리코, 에스프링 등 중국의 3분기 양극재 업체들의 시가총액이 약 3조 4조 원 수준인데, 왜 쟤들이 왜 시가총액이 3조 4조 원 수준밖에 안 되냐? 저 양극재 넣어갖고, 파라시스가 배터리 만들어서 8월 달에 불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안 된다니까요. 기술이 딸린다니까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미코모,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의 시가총액이 8조 원, 11조 원인데 저것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유미코어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의 이제 그 하이니켈 양극재가 니켈 60% 선에서 기술 개발이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이상 뭐 811이나 구반반 이런 것들은 한국계 양극재 거를 다 이제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이 다 쓰니까 특히 이제 스미토모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제 일본 회사여갖고 원래부터 오랜 기간 이제 파나소닉하고 관계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나소닉 도요타 합작 법인에 저기 스미토모가 들어가지 않고 지금 LG 화학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시총이 떨어지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한국 양극재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확보된 물량으로 증설을 빠르게 해서 해외 경쟁 업체들 대비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런 근거한 높은 밸류에이션도 타당하다. 하지만 현재 프리미엄 강도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아니고 충분히 설명 가능하고요. 네가 설명하기 싫은 거죠. 이게 진짜 저 이 시가총액 그 표 보면은 저게 진짜 대놓고 악의적인 이 의도가 너무너무 드러나는 게 맨 왼쪽에 보면 66.6조 해서 되게 높은 걸로 지금 해놨어요. 근데 그게 에코프로 N, 에코프로 BM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묶었네요. 아, 왜 묶나요? 양극재산 에코프로 BM만 양극재산이지 에코프로는 양극재산 아니잖아요. 왜 묶었을까요? 높아지게 보이려고요. 지나치게 고평가했는 것처럼 보여갖고 공매도 세력들한테 이제 아부하게해갖고 저렇게 표를 만든 거 아닙니까?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욕먹는 거죠. 최근에 이제 저기 뭐야, 그 금감원에서 이제 그, 모건 스탠리가 이제 하이닉스 관련해갖고 이제 그 다운그레이드 하는 리포트 내고 그 전에 주식 팔아갖고 그거 지금 조사한다는 거잖아요. 선행매매. 이걸 먼저 조사해야 된다고, 이거를. 아니, 왜 한국의 그 저기 뭐야, 저기 기관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 그런 거 공매도 리포트 쓰면은 금감원이 조사를 하고 한국의 기관들이 많이 갖고 있지 않고 공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는 종목들은 공매도 리포트 써도 조사하지 않고 그러면 그게 공정한 기관이냐고. 아니 금감원이 증권시장에 이제 뭐라 공정한 재판관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심판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심판의 역할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위적으로 누구를 밀어주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자꾸 불공정하다는 얘기 듣는 거 아닙니까? 좀 정신 차리고 좀 똑바로 좀 하십시오, 진짜. 요게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 저기 양극재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수주 베이스로 한 3, 4년 전 거를 미리 다 수주 받아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수주 계획이 다 발표되어 있단 말입니다. 에코프로 BM하고 약간 이제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에코프로 BM의 캐파 증설 계획이 지금 27년까지 이제 발표가 되어 있는데 27년에 71만 통 규모의 캐파를 증설하는 걸로 발표를 하고 있고 그대로 다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캐파 증설 계획을 발표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7년에 10만 톤이에요. 네. 아까 그 프리미엄이 27년 얼마냐 하면은 71만 톤입니다. 7분의 1이에요. 예, 증설 규모가. 네. 그러면 7분의 1 가격대가 적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 11조 7천억이고 지금 에코프로하고 지금 섞어놔서 합쳐놔서 그것도 안 되네. 합쳐놔서 그런데 반툼하면 한 30조 될 겁니다. 그러니까 3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7배 돼야 되는데 3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랄까 과소평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합쳐도 안 되네요. 합쳐도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2030년이 되더라도 지금 15만 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양극재 간의 이제 경쟁력 우위에 있어서 이제 K 양극재들이 일본이나 중국계 양극재 업체들보다 압도적인 좀 우위에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결국은 시장 파일을 다 K 배터리 쪽에서 이제 가져오게 만들면서 성장성의 차이를 불러오는 거고요. 성장성의 차이 꼬르가 곧 PR의 차이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흐름인데 공부도 대충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하는 그 여의도의 펀드 매니저들 그 저기 허접 쓰레기들이 일단 공매도부터 쳐놓고 그거를 정당화시키게 해갖고 저기 한병화시켜갖고 저런 말 같지도 않은 리포트나 쓰게 만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관리 감독해야 돼. 금감원은 손 놓고 있고 이러니까 이 지금 저기 뭐야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코리아 밸류업 얘기하는데 코리아 밸류업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한국 증시에 대한 이 여의도 카르텔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을 난장판 만들고 이제 이렇게 다 결탁되고 하는 이런 것부터 먼저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신뢰업이 먼저 돼야 그 다음에 밸류업이 따라오는 거라고요. 여의도의 신뢰업을 이 우선이 돼야 되고 그 신뢰업을 할 책임은 금융감독원에 있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예,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참 신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꼭 이런 뭐 맥락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신뢰가 많이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께서 이제 그 추석 때 이제 내려갔는데 이제 주식 손해 봐가지고 한숨 쉬고 노인분들한테 한국 주식 사지 말아야 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설령 그 노인분들이 한국 주식 사갖고 물리더라도 더 물리는 한이 있더라도 야당의 대표쯤 되시면 아, 이게 지금 한국 그 증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제 미국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받고 있는데 이런 저평가 받고 있는 요소들을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서 해소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야, 우리 보고 굶어 죽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의도에 그 밥벌 먹고 있는 사람 다 굶어 죽어요. 당대표님, 진짜. 좀 생각을 하고 말씀하세요, 정말. 아, 답답하네, 진짜. 그 예, 작가님, 예.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K양극재, 진짜 K양극재가 탑인데. 예. 혹시 그 이게 밸류체인 2차전지를 보면은 뭐 거기에 전해액도 있고 뭐 요즘에 음극재도 좀 부각이 되고 분리막 동박 막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이런 쪽은 좀 볼 필요가 없을까요? 양극재 쪽이 제일 좀 강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올해 들어 갖고 이제 엔켄 같은 경우 이제 전해액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해액이 오른 거는 뭐 오를 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긴 합니다.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파이가 많이 커지고 그러면은 그 전액이 필요한데 이제 전액의 경우에는 지금 한국하고 중국하고의 사실은 경쟁 구도예요. 일본에서는 이제 전액 업체들 중에서 이제 눈에 딱 띄게 이렇게 경쟁이 있는 회사들이 없기 때문에 중국은 못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그 혜택을 엔켄이 받지 않겠냐 이제 이런 이유로 해서 사실 많이 오른 거긴 한데 많이 올랐으니까 좀 이제 매력도가 좀 떨어진 감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역시 양극재만큼 이 전액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동박이나 각종 이제 소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차별성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제 영업 마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셀사하고 대등하게 이렇게 협상해서 그 마진을 계속해서 이제 확보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왕 같은 형태, 같은 정도의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면 양극재가 사시는 게 제가 봐서는 당연히 맞는 것 같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렇게 좀 저는 보고 뭐 셀은 또 셀 나름대로의 또 장점이 있는 거니까 이제 뭐 그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이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갑을 관계인데 이제 갑의 위치에 설 수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재료, 뭐 소재, 뭐 장비 이런 게 사실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내가 이제 납품한 업체에 비해 갖고 이제 어리지만 슈퍼리 될 수 있다든지 예, 하는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겠나.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일단 셀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 업체에 비해 갖고 현재는 갑의 위치에 설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셀이 괜찮은 거고. 그다음에 양극재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하이니켈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셀사에 비해서 양극재가 갑의 위치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장비의 경우에는 보면은 대체적으로는 좀 종속되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을인데 이제 장비를 보실 때는 제가 좀 가장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장비를 만약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전속으로 납품하는 장비다.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가 있다. 그 회사보다는 LG에도 장비를 공급하고 SK에도 장비를 공급하고 삼성에도 장비를 공급하고 다양하게 다 납품할 수 있는 회사가 이 갑의 위치에 있는 회사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위주로 해서 장비를 좀 이제 보더라도 보실 필요가 있고요. 뭐 거기 딱 보면은 이제 P&T가 대표적으로 그런 장비 회사죠. 그래서 이제 P&T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장비 중에서도 이제 가장 좀 뭐랄까 중요한 장비가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전공정에 해당되는 이제 앞단에 해당되는 이제 그 저기 양극판, 음극판 만드는 이제 극판 만들 때 쓰는 이제 이 장비들이 사실은 되게 이제 난이도도 높고 되게 섬세하고 되게 중요한 장비들인데 이제 그 롤투롤 장비라는 거를 이제 P&T에서 하거든요. 이제 그 장비가 아주 좀 중요하고요. 그 롤투롤 장비 그 P&T 같은 경우에 그거를 이제 LG 들어가고 삼성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SK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군데를 같이 이렇게 납품하게 되면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LG 엔솔에서 이제 P&T한테 와 갖고 야 너네 거 말고 나 좀 저 딴 거 쓸 수도 있으니까 가격을 좀 깎아 줘. 이렇게 얘기했을 때 P&T가
아, 그래? 그럼 너네는 받지만 나는 삼성에 더 줄 거야.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이게 협상력이 생기고 그 협상력이 가격 결정권이 되기 때문에 이제 높은 영업이익률과 높은 ROE를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제 장비업체들이 대략해서 영업이익률이 뭐 한 자릿수인데 P&T의 경우에는 대략 10% 넘어가고 15% 가까이 되고 막 그럴 거예요. 그게 이제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갑의 위치에 있는 회사를 골라라. 이게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좀 답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특정 소재가 잘 될 것 같으니까 그 소재로 갔다가 그 다음에 좀 또 동박이 잘 될 것 같으면 좀 동박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이제 그런 형태로 좀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제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작가님 그 공매도 예. 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개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이제 투자자분들은 공매도 잔고 문제나 예. 공매도 금지 조치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의 영향에 대해 궁금해 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해결되고 내년 3월 정도 되면 호재로 또 작용할 수 있을까요? 그 이제 주가 측면에서 사실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사회정의, 우리 금융시장이 조금 더 공정하고 투명하고 뭐 그런 관점에서 좀 이제 공매도 문제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의지를 갖고 이번에 이제 공매도 제도 개선이 크게 이루어져 갖고 상당히 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님께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제 이 자리에 좀 드리고요. 예, 그 부분들 바뀐 부분들 이제 기존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제 공매도는 이제 세 가지가 없었거든요. 산무 공매도 그래서 이제 무차입 그다음에 무제한 무기한 이랬는데 그 세 문제들이 지금은 다 해결이 된 상태예요. 예. 그래서 내년 3월부터 들어갈 때는 이제 무차입이 어렵게 전산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무제한 문제는 뭐 그렇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이제 그대로 지금 20배 레버리지는 이제 허용해 주기로 한 거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무기한인데 과거의 경우에는 공매도를 쳐 놓고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연장해서 뭐 3년 4년씩 들고 가고 뭐 이런 케이스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불가능하게 된 거죠. 내년 3월 달 3월 1일인가? 3월 1일인가 하여튼 뭐 그때 이제 재개될 때는 그때부터 치는 공매도는 1년 있으면은 갚아야 되니까 지금처럼 이제 함부로 못 치고 그다음에 치고 나서 계속 들고 가면서 이제 저런 한병호 같은 이제 애널리스트들 섭외해가지고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악의적인 리포트 막 쓰게 만들고 이제 기사들 섭외해가지고 공매도 관련해서 유리한 기사 계속 나오게 만들고 하는 일들은 앞으로 상당히 좀 사라지지 않겠나. 그러면은 이제 증권 시장이 훨씬 좀 뭐랄까 좀 깨끗해지고 투명해지고 공정해지고 이제 선진화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상당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상당히 개선됐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개선된 겁니다. 예, 제가 그때 그 요구했었던 것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무제한, 그러니까 이제 레버리지 20배, 그 부분만 건드리지 않고 나머지는 다 거의 다 뭐 90% 이상 지금 해결된 이제 그런 되게 전향적인 안이 사실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되게 감사하고 고맙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작가님이 거의 중심에 서 계셨는데요. 예, 예. 제가 해낸 거죠. 제가 해낸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잘한 건 또 잘했다고 하시니까. 아, 그럼요. 예,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예. 금투세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 뭐 한국 증시 날아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금투세는 좀 어떻게 될까요? 해결되겠죠. 해결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낙관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 예. 코리아 밸류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제가 혼자서 맡아서 다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예, 예. 지금 이제 3%나 그다음에 슈카나 그다음에 금감원이나 이런 쪽은 진짜 말만 코리아 밸류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이렇게 말만 하지 실제로 제가 이 관련해갖고 코리아 밸류업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하는 거 계속해서 해방 놓고 중상모략하고 한 것만 한 거지 실제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그런 얘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작가님 그 포스코홀딩스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게 특별히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이게 원료부터 제품까지 풀 밸류체인을 구축한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지금은 좀 적자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썰도 있더라고요. 예. 좀 어떻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포스코 IR 자료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참 진짜 그 쓸데없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써야 될 때는 신경 안 쓴다 하는 생각을 제가 진짜 많이 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되게 IR 하고 할 때 이제 기업 관련된 내용들을 투자자들한테 알리고 싶어 갖고 막 모여 갖고 회의하고 이제 그 열심히 표 만들어서 발표한단 말입니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안 보고 그 한배와 같은 쓸데없는 거는 리포트나 보고 그다음에 기사나 쪼가리 나온 거 보고 막 휩쓸려 가지고는 막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막 이렇게 휩쓸려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 난 주식 공부 열심히 해 뭐 이러거든요. 차트나 쳐보고 이러면서 그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낭비하는 거야. 그거는 쓸데없는 짓 하는 거라고. 이런 거를 꼼꼼하게 챙겨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거기서 그 IR 자료에 있는 거 몇 개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제 연료부터 제품까지 다수 투자 사업이 24년부터 이제 본격 가동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이제 왼쪽 게 23년, 오른쪽 게 24년인데 파란색 짙은 게 양산, 그 다음에 푸른색이 가동 초기, 그 다음에 흰색이 투자 검토 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23년도 보면은 파란색 양산 단계 들어간 거는 이제 응극제 중에서 이제 천연 흑연 부분만 이제 양산에 들어갔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24년에 넘어와서는 이제 양극재 쪽에서 전구체, 리튬, 니켈은 지금 가동 초기 단계고 리사이클은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고 응극재 쪽에서는 천연과 인조 흑연은 지금 양산 단계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실리콘 쪽은 가동 초기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 실리콘 쪽을 가동 초기에 들어갔다는 거는 이제 뭘 생각하셔야 되냐 하면 대주전자 재료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 대주전자 재료가 이제 실리콘 응극제의 탑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 시장을 지금 포스코가 지금 저기 실리콘 들어왔다는 거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게 포스코가 들어왔을 때 대주전자 재료의 그 실리콘 사업하고 어떤 식으로 경쟁해서 누가 경쟁 우위에 갈지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광석 리튬 쪽을 보면은 이제 이게 리튬이 두 가지 형태로 나온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이제 광석에서 나오는 리튬 있고 그다음에 염호에서 나오는 리튬 있고 광석에서 나온 리튬은 이제 호주에 그 필바라라는 이제 리튬 그 광산 개발 업체가 있어요. 거기하고 이제 같이 협력을 해서 호주에서 필바라가 이제 광석을 캐서 저기 광양입니다. 광양으로 보내면은 저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라는 이제 합작법인 8대입니다. 80%가 포스코고 20%가 그 필바라예요. 그 합작법인에서 저 공장에서 왼쪽에 있는 저 공장에서 광석 리튬을 가공을 해서 이제 리튬을 만드는 이제 그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공장 준공은 작년 11월 달에 준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매 개시된 게 올해 4월부터 판매 개시가 되고 있고 9월 달에 컨벤셔널 준공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가지 라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라인 두 번째 라인도 이제 올해 9월에 이제 준공이 됐고 그다음에 내년 2월 달 되면은 포스코형 공장 풀 가동이 되고 25년 9월이 되면은 컨벤셔널 공장이 풀 가동이 되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장 다 완공돼 갖고 이제 시제품 만들고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여기 이제 조업도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그림이잖아요. 네. 그 지금은 이제 대략 50% 넘어서 막 60, 70 정도 되고 있다가 25년 한 1, 4분기 되면은 이제 100%에 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착착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염수리튬. 요 왼쪽에 있는 저 사진이 이제 그 호주에 있는 움브레 무르토 그 공장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염전처럼 이제 조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저게 이제 리튬을 말리는 이제 그런 이제 염전하고 똑같아요. 네.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기도 보시면은 이제 24년 7월에 올해 7월에 포스코형 공장이 지금 준공이 완공됐고요. 여기는 이제 2만 5천 톤 공장입니다. 9월 달에 판매가 개시가 되고 요번이 지금 9월이죠, 지금? 네. 지금 판매 개시되고 있겠네요. 예, 네, 그렇고, 25년 4월, 내년 4월에 포스코용 공장이 풀가동이 들어가서 가고, 그 다음에 25년 6월에 컨벤셔널 공장이 또 이제 준공이 되고, 저게 2만 5천 톤 플러스예요. 그러면은 이제 25년 6월이 되면은 5만 톤까지 완성이 되는 거고, 26년이 들어가서 컨벤셔널 풀가동 되면은 26년부터는 이제 매년 5만 톤씩 리튬이 딱딱 찍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저런 형태로 이제 그 공정 조업도가 지금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고 25년 2, 4분기에 100% 조업도가 달성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항상 좀 하나 좀 더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저는 계획치에 비해 갖고 실제는 한두 분기 정도는 늦춰지는 경우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25일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왜 안 나오냐. 쉽게도 자기 친해. 이건 아니고, 예. 뭐, 한 6개월 정도 늦춰져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느긋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그러니까, 몇 년도 늦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2019년에 로보택시 그 완성해갖고 발표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도 발표해서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아직 발표 못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 소리도 안 하면서. 아, 우리는 좀 한 6개월 늦은 것 같고 막 죽이듯이 사기꾼이다 막 하고 왜 그러냐고, 진짜. 그렇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케즘 시기 리튬에 있어서 케즘 시기를 기회로 활용해서 적극적인 우량 자원 확보를 통한 사업 확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 광석 쪽에 이제 호주에 아까 말씀드린 필바라 미네랄스 등 광산사 협력 기반 생산 확대. 그게 이제 광양에서 하고 있는 그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쪽에서 이제 신규 광산 지분 투자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남미 등의 광석 리튬 추가 확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예. 여기 보시면 아프리카 쪽에 저기 이제 아프리카 쪽에 두 개가 있잖아요. 저 밑에 있는 조기가 대략해서 조기가 이제 그 금양이 하고 있는 DRC 콩고 그 인접입니다. 저기가. 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 광석 쪽 뭐 다 마찬가지지만 원래 이제 이 리튬이라는 거는 바다에 있는 거예요. 나트륨하고 같이 있는 게 리튬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바다에 있던 게 이 융기 작용에 갖고 이제 이 산맥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그 호수가 있다가 호수가 말라가지고 리튬이 생기는 이게 이제 음불에 무르토가는 염호형 리튬이고요. 그 바다가 올라와서 그게 이제 땅 속에서 이게 이제 말라버리면 그러면은 광석형이 되신다는 거죠. 예. 원리는 동일한 겁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옛날에 그 우리 지질학 때 이제 옛날에 심해 바다였다가 이제 화산 활동에 의해 갖고 올라와서 산이 된 그런 지역들 찾아보면 리튬이 있을 거잖아요. 다 그 지역들입니다, 지금 저기가. 예. 아프리카에 저 이제 산맥 있는 그 지역이고요, 저기가. 그 다음에 호주도 마찬가지고, 이제 저기, 남미 쪽에 저 지역, 저기 안데스 산맥 있는 데잖아요. 예, 다 이제 그런 지역이고,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중앙아시아부터 해갖고, 그 히말라야 산맥, 텐진 산맥 있는데, 그쪽도 동일한 지역이에요. 예, 거기도 당연히 리튬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몽골 쪽에 있는 리튬 개발 사업을 지금 이제 금양이 하고 있는 거고요. 뭐 관련해갖고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리튬이 나온다든지 인도에서 리튬이 나온다든지 뭐 이란에서 리튬이 나온다든지 하는 얘기를 이제 기사를 보셨을 텐데 그게 다 그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고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신규 리튬은 리튬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이럴 때 광산을 싸게 사거든요. 염호도 싸게 사거든요. 막 매물로도 나오나요? 매물도 나오죠. 예, 예. 그 열심히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얘기고 광석 그렇고. 염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르헨티나 염호 3단계 확장 작업 지금 하고 있고 칠레가 최근에 이제 그 포스코한테 우리 쪽도 염호 있는데 이건 니네가 좀 개발해 볼래 하고 이제 오퍼가 들어와서 이제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는 이제 고액이고요. 칠레 등. 그다음에 이제 지열 염수에서 북미 쪽에도 이제 그 비슷한 캐나다 쪽에서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저기 캐나다의 저 노란색 네. 조기가 조지역일 겁니다. 저것도 네. 이제 캐나다의 그 에너지 장관이 이제 포스코 홀딩스 직접 찾아와가지고 여기 우리 저 연모 있는데 이건 니네가 개발해 줄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컨택했다는 거고요. 저게 이제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특히 연모 쪽에 리튬은 그게 이제 개발하기 되게 어려워요. 포스코도 처음에 볼리비아에 있는 그 연모 처음에 이제 개발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시작한 게 이제 정준영 사장이 있었을 때니까 그 이명박 때 이명박 대통령 때 2009년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1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드디어 기술적으로 완성된 게 이제 최근에 저기 아르헨티나 움브레 무르트 이렇게 개발하고 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걸리는 거예요. 10년 걸려서. 그 과정에서 욕 엄청 먹겠네요. 욕 엄청 먹었죠. MBC PD 수첩에서 이제 나 삽 들고 와서 막 파고 막 그랬죠. 그 호수가 저 뒤에 있는데 그 호수 앞에 딱 막 파고 있었어요. 리튬은 호수 안에 있는데. 아이고 진짜 하여튼 뭐 그랬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고생해서 이제 기술을 딱 이제 개발해 놓으니까 이 기술이 세계적으로 되게 드문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염호 있는 데는 포스코한테 접촉한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움브레 모이루트하고 지금 광양에서 하고 있는 이제 필바라 리튬 솔루션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저기도 나와 있지만 아프리카의 이제 그 리튬 광산이나 캐나다나 칠레 쪽 이제 염호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이제 진정한 강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튬 생산 능력이 23년에 이제 이거는 준공 기준입니다. 지금 생산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캐파만 그렇게 된다는 거고 23년에 25,000톤, 24년에 71,000톤, 25년에 96,000톤까지. 그래서 이제 25년 되면은 공장은 다 완공이 되고. 실제로 이제 생산돼서 매출에 이제 풀로 다 찍히는 거는 이제 26년부터 찍히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고 남은 건 뭐죠? 리튬 가격입니다.
예, 리튬 가격이 지금 아주 바닥 가격이라서 뭐 앨범마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적자 보고 있는데 계속 이 상태로 머물러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한 봄 정도 되면 봄 여름 정도에 이제 반도체 가격이 대폭락해 갖고 그때 삼성 자이닉스가 다 적자고 막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근데, 샀어야 되는 예, 거죠. 그때 샀어야 되죠. 그러니까 적자가 계속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어느 순간에 적자가 계속 될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순간에 이제 반등하게 돼서 올라가면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미친 듯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20년대에서 리튬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저기다가 플러스해서 생산이 팍팍 되면은 예. 퓨나 가격이나 그렇죠. 다 그렇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야. 예, 그렇게 미래를 보고 좀 이제 관점을 좀 미래지향적으로 예, 좀 보고 이제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따끈따끈한 포스코 IR 자료 보니까 예. 명확해지는데요. 예. 이런 거를 좀 보라고요. 예? 쓸데없이 저기 한병아 리포트 같은 거나 쳐보고 거기 나와 있는 그 뭐야, 저 목표 주가 이런 거 목표 주가 떨어뜨렸다 큰일 났네 이런 소리 차지 말고 기사 쓸데없는 기사 다 그 공매도 애들이 다 그 저 기사들하고 저 밥 먹고 술 먹고 하면서 부탁해서 나가는 실리는 기사예요. 그런 건 보고 자꾸 헷가닥 하지 말고요. 네. 네. 작가님 그 캐짐이 또 하나의 예. 이슈잖아요. 예. 어떻게 캐짐의 돌파에 좀 그런 조짐은 보이는 걸까요? 아, 예, 예. 요걸 한번 보시면 이게 예. 이제 그 오토기어라고 이제 이분이 이제 전기차 뭐 배터리 관련해서는 이제 아주 좀 뭐랄까 영향가 있는 아주 이제 수준 높은 이제 말씀 많이 하시는 이제 유튜브거든요. 그러니까 2차 인수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독하시고 이제 나오는 거 좀 꾸준히 보시면 아마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이 오토기어에 23년 12월 14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년 9개월 전에 이제 올려온 게 있어요. 뭐냐면은 과도기 자동차에 큰 돈 쓰지 말고 딱 2년만 눈 감고 버티자. 25년도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거 22년, 23년, 24년 나오는 차들은 다 과도기 전기차다. 25년부터 나오는 전기차가 진짜 전기차다. 이런 얘기예요. 예. 저기에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배터리 가격이 빠르게 지금 내려가고 있다. 많이 내렸죠, 올해 들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격 하락을 예상하는 두 번째는 전기차는 통합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통합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뭐랄까, 자동차가 원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이제 부품이라든지 바디라든지 이런 걸 통합해서 다 쓰면은 그러면 가격이 절감이 되거든요, 원가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현대 기아 사례입니다. 현대가 기아를 인수를 한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별도고 브랜드는 다르지만 바디는 같은 걸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이제 현대차에서 그랜저를 팔고 저기 K9이 그랜저급인가? K7이 그랜저급인가? K7이 아마 그랜저급일 거예요. 그랜저하고 K7은 같은 바디를 씁니다. 위에 껍데기만 달라요. 그래서 바디를 같은 걸 쓰면 그러면 이제 훨씬 절감되겠네요. 그렇죠. 규모 경제 때문에 원가가 절감되거든요. 그 이제 그렇게 해서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이제 지금 영업이익률을 계속해서 높이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면 전기차가 지금 문제가 전기차 한 그 모델당 막 100만 대씩 팔리고 이런 전기차 잘 없는 거잖아요. 기껏해야 뭐 5만 대씩 팔고 연 10만 대씩 팔고 그러면은 이게 수지 타산이 맞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 자동차 회사들끼리 연합해 갖고 현대 기아가 하듯이 좀 규모를 확장해 갖고 현대하고 GM하고 손잡고 바디를 동일하게 만들어 갖고 그래서 이제 위에 껍데기만 현대는 현대 스타일로 바꾸고 GM은 GM 스타일로 바꾸고 이러면은 당 가격이 떨어질 거잖아요. 윈이겠네요. 윈이잖아요. 네. 그게 최근에 발표한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예. 현대차 GM이 손잡고 수소 전기차를 공동 개발하겠다라고 최근에 발표했는데 바로 이게 이 전략이라는 겁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정의선 회장이 메리바라 GM 회장 찾아간 게 아니고요. 메리바라 GM 회장이 정의선 회장을 찾아온 거예요. 아, 정말요? 예, 예, 예. 예. 메리바라 회장이 지금 GM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이제 전기차 사업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난국을 돌파해야 되는데 고민해보니까, 아, 현대가 기술이 좋으니까 같이 한번 공동 한번 작업해갖고 우리 둘이서 협력해서 전기차 팍 치고 나가서 안 그래도 이제 짱스 같은 벤츠, 이제 파르시스 배터리나 달고, BMW 이런 거 다 때려 죽이고, 뭐, 도요타도 이제 아직까지 전기차에서는 별로 이제 뭐, 두가 못 나타내고 있으니까, 일본 애들 다 때려 치우고, 우리 둘이 선두를 치고 나가자 하는 협력식을 지금 가진 거잖아요. 예, 저기 보시면, 협력의 방점은 미래차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산은 주요 전략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서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제품군을 고객에게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전기차가 그렇다는 거죠. 앞으로 수소차까지 저게 확대될 겁니다. GM도 수소를 잘해요. 전기차도 잘하고 수소도 잘하고. 현대도 마찬가지로 전기차도 잘하고 수소도 잘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역사 오래돼서 그래요. 개발 역사가. 이제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요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오토기어에서 2025년도부터 나온 전기차가 진짜고 지금 나오는 거는 좀 과도기적이다라고 말씀드린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이거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차트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예. 이게 테슬라 이제 월봉인데 보시듯이 2019년 5월 달에 이제 11달러 하던 게 2021년 10월 달에 414달러까지 이제 고점을 쳤는데 주로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던 해가 2020년이에요. 예. 여기 2020년 한 해에만 이게 대략 한 뭐 15배, 20배 가까이 올랐고요. 2019년부터 보면은 이제 저 11달러부터 11.8달러부터 410달러까지 보면은 대략 한 요게 2년 정도 되는 기간에 35배 오른 겁니다. 2년이요? 2년에 전기차 붐이 불면서 예, 테슬라 주가가 35배 오른 겁니다. 저때 고점에 지금 한국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렸죠. 밑에서는 안 사고 상승폭 돼 갖고 끝에서 아직도 많이 물리 계신 분들이 많죠. 정신 차리시고요. 예, 그렇고 다음 한번 보시면 이때 2020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테슬라의 마켓캡 시총으로 보면 이제 지금 한국으로 보면 1,300조 원 예 되는 아, 맞아요. 예, 1,300조 원 되는 어마어마한 시총을 기록하게 됐고요. 그렇게 되니까 다른 이 자동차 회사들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 아까 말씀 토요타부터 시작해서 폭스바겐, BYD, 메르세데스 벤츠, 포드, GM, BMW, 스텔란티스 그다음에 저기 혼다인가? 혼다야. 그 다음에 뭐, 페라리, 볼보 다 합쳐도 테슬라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격차가 많이 났거든요. 와. 아, 저게 이제 오른쪽을 다 더해도 테슬라에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와, 저기 0.9 트릴리언 예. 달러고, 예. 여기는 1.02 트릴리언 예. 달러고, 예. 와. 그 현상이 2020년에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렇게 되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뭐 조금 그렇긴 하지만 미국은 특히 이 CEO들을 이제 이 보너스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게 주가 연동이 돼 있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전기차로 너희들도 전환해라 하는 압력이 주주들로부터 가해지게 된 거고요. 그 이전에 이제 2020년 이전만 해도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 막 치고 나갈 때 테슬라 계속해서 위기였어요. 몇 번 망할 뻔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전기차로 가게 되면은 기존 잘하던 내연기관차를 다 부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원들을 대략 한 40% 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 40% 해고 해야 돼.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계속해서 망설이다가 2020년에 아까 보시듯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그 결과 이런 식으로 이게 되다 보니까 드디어 못 견디게 된 거죠. 아, 안 되겠다. 우리도 전기차로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전환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5년이 걸리거든요. 전기차 전환 계획 발표 그 다음에 해 나오는 게 아니고 신차는 이런 큰 프로젝트는 대형 프로젝트는 4년 5년씩 걸리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해가 이제 2025년 2026년 이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25년 26년은 전기차 빅뱅 한 해가 될 거다. 그러면 한국 배터리는 대박 날 거다. 그때까지 들고 가자. 그 얘기를 한 게 다 그런 맥락에서 한 거예요. 다음 보시면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 OEM 회사들이 그러니까 기존 전기 내연기관차 회사들이 전기차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게 된 게 22년에 그 일이 있고 21년 이때부터 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GM이 21년 1월 29일 날 2035년에 되면은 전기차 회사로 다 바꾸겠다. 하는 이제 그 마스터 플랜을 이제 발표한 거고요. 오른쪽 저 사진이 이제 메리바라 이제 회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폭스바겐이 21년 7월 달에 2030년에 전기차 비중을 50%로 갖고 가고, 뭐 그런 게 중장 계획 뉴오토를 발표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22년 8월 달에 포드가 전기차 전환을 위해서 3,000명을 해고하고, 그 다음 밑에 보면 토요타도 21년 12월 달에 계속 압박에 밀려갖고 전기차 전환 속도를 올리겠다. 그래서 이제 2030년 되면은 연간 350만 대 판매 목표를 하겠다. 연간 350만 대 판매 목표 하는데 양극재 누구 거 쓴다고요? LG화학을 쓴다는 거니까. 승인부터 안 쓰고. 예, 예. 저게 350만 대면 저게 규모가 얼마가 되냐면 양극재가 대략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차에 들어간다고 보면 1,000만 원에 35만 대면 350만 대면 얼마냐면 35조 원이에요. 35조 원이네. 그냥 35조 원 중에 일부겠죠. 뭐 다 난다고 하도 뭐 35조 원에 30%면 해도 10조잖아요. 매년 10조짜리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모른다니까 무식한 새끼들이. 뭐 그렇고요. 오른쪽에 이제 혼다도 21년 8월 달에
혼다도 전기차 전환 속도를 낸다 하면서 GM하고 주로 협력해갖고 우리가 속도를 내겠다. 우리가 좀 뒤쳐져 있으니까 우리 지금 현 실력 갖고는 좀 어렵고 혼다도 사실 되게 보면은 여러분들 좀 우습게 하시는데 혼다가 현대차보다 시총 더 높아요. 아 그래요? 혼다 만만한 회사 아니에요. 예. 혼다는 지금 GM하고 주로 협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현대차가 혼다, GM하고 협력 관계를 강한다는 거는 그 뒤에 혼다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혼다, GM, 현대차 하게 되면 이제, 현대기아 한 700만 대, GM도 700만 대, 혼다가 한 600만 대 하니까 77이 이제 14하고 대략 2천만 대 분량이 되는 거예요. 2천만 대 베이스를 갖고 전기차 사업을 하게 되면은 되게 이제 규모의 경제나 이런 것들이 막 생길 거 아닙니까? 시너지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예. 와, 이런 일들이 이제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반드시 알아야겠네요. 아, 예, 예, 예. 이번에는 이제 관세 이슈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예.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 캐나다가 막 중국산에다가 전기차에다가 예.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부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 좀 내용을 좀 한번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일단 미국은 이제 확정됐고요. 9월 27일부터 이제 시행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나서 이제 기존 25%에서 전기차 관세가 100% 인상이 됐고, 예, 4배 올랐죠. 예, 예,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관세는 7.5에서 25%로, 그 다음에 태양전지 관세는 25에서 50%로 이제 각각 오르는 걸로. 이게 이제 그 USTR, 미국 무역 대표 브랜드에서 저기 발표한 건데, 옛날에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제 80년대 후반에 슈퍼 301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레이건 때. 그 301조 저기입니다. 저게 이제 슈퍼 301조입니다. 무역법 301조. 저게 슈퍼 301조입니다. 슈퍼 301조를 갖고 옛날에 우리나라 막 괴롭혔는데 우리나라한테 막 얘기했었는데 지금 중국을 때려잡고 있습니다. 저 슈퍼 301조가. 예, 슈퍼 301조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이 어떤 특정 회사, 특정 나라가 이제 자국 내 산업 발전을 위해 갖고 부당한 보조금이나 이제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해서 이제 공정한 무역을 해친다고 미국 USTR이 일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에 관련된 자국 산업과 자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갖고 관세를 이빨이 물릴 수 있는 게 슈퍼 301조거든요. 그 슈퍼 301조 지금 적용을 받아갖고 저거는 대화도 없이 그냥 예, 판단 예, 자체적으로 예, 판단해서 예, 예, 시행해 버리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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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미국은 협상 같은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꼬우면은 너네가 뭐 저기 군사를 끼려갖고 쳐들어오든지 뭐 이런 식입니다. 예. 그거 맞았다는 거고요. 예, 다음. 그에 비해서 이제 유럽은 조금 복잡하죠. EU의 경우에 이제 9월 25일 날, 요번 주네요, 요번 주. 예, 투표를 합니다, 투표. 네. 이, 저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유럽에서 EU에서 이제 저는 미국하고 같은 형태의 이제 관세를 물릴 때는 유럽의회에서 최종 결정권이 있는데 이제 그 전에 유럽 집행 이사회에서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회에서 이제 최종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보통 유럽 집행 그 이사회에서 통과되면은 거의 이제 유럽의회에서는 거의 좀 뭐랄까 추인하는 좀 느낌에 그래서 웬만하면 통과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까리한 게 그 이후에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이제 이게 로비를 로비를 빡세게 들어오면서 지금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게 통과될지 말지가. 그렇구나. 예. 그래서 20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통과되는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이유는 EU 같은 경우는 EU 전체 인구 65%를 이상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이 찬성해야 되고 만약에 찬성해서 이게 투표가 가결되면은 11월 쯤부터 5년 동안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이 기존 일반 관세 10%에서 17.0에서 36.3%의 이게 상계 관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미국이 그 슈퍼 301조하고 좀 동일한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제재의 성격의 이제 보복 관세고요. 그렇게 해서 관세가 물리게 되면 27에서 46.3%로 인상되는 건데 EU하고 중국 간 협상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게 이제 디테일한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이게 지금 투표의 결과에 대한 전망이 지금 엇갈리고 있다. 스페인이 지난 9월 9일 날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방중한 이후에 사실상 입장을 번복해서 예, 반대 이렇게 얘기한 거. 그다음에 독일.
아, 독일이 이제 이 자동차 산업, 특히 이제 뭐 벤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어마팔잖아요. 예, 중국의 한해 매출의 40%가 중국. 그래요. 할 수가 없겠네요. 예. 그다음에 폭스바겐, 뭐 BMW도 비슷한 비 30%는 다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계속해서 중국에서 압박을 받아갖고 자동차 산업이 받을 타격을 우려해서 중국 관세 이상의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했고, 스페인, 독일 하나 더 있던데 이탈리아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지금 세 개가 지금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거는. 독일 경제 어렵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또 할 수도 없겠네요. 그리고 벤츠 지분도 중국이 많이 갖고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1대 주주, 2대 주주 다 중국이죠. 와. 예. 1대 주주가 어 저기 상하이 기차하고 북경 기차 이럴 겁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하여튼 뭐 그렇게 지금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25일이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 수요일이죠. 25일이. 네. 예, 예. 내일 모레. 예. 한번 어 결정 사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그 캐짐, 아 먼저 말씀해주신 이 캐짐 돌파의 가능성을 얘기하셨는데, 예. 최근에 이제 그 벤츠 화재 사건이 나면서 약간 전기차 포비아, 예. 이런 용어들도 신조어로 생기고 그랬는데, 예. 그런 건 또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 예, 그 전기차 포비아는 이제 전기차 안 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고요. 예, 전기차 살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별로 포비아가 없다는 어... 거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예. 너무 편한. 한번 진짜 쓰신 분들은 평이 다 너무, 예. 좋아서 돌아갈, 예. 수 없다고 얘기하시죠. 예. 그 8월 달만 해도 이제 분위기가 아, 전기차 타면 다 불타 죽고 이제 불타서 통고이 되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전기차 안 타는 사람, 그 다음에 전기차 탈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고, 전기차 타는 사람이나 전기차 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좀 심도 있게 또 보기 때문에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그때 8월달 뭐 그 얘기 전기차 화재 막 나가갖고 이제 전기차 큰일 났다, 앞으로 잘 안 팔릴 거다 하는 얘기 할 때도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했었고요. 네. 실제로 그게 이제 지금 어 통계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벤츠 화재 사고에도 오히려 전기차 판매가 지금 호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9월 16일 날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기사, 소형 SUV도 이제 전기차 시대, 국내 판매 세대 중 한 대는 전기차다. 저게 이제 지금 시중에서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EV3입니다. 차가 잘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캐짐이 왜 생겼냐? 차가 개떡 같아서 그래요. 왜 개떡 같았냐? 25년부터 이제 좋은 신차가 나오는데, 그 전에 나온 신차들은 과도기에 있는 이제 좀 가격이나 품질이나 이런 걸로 떨어지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전기차 상품성 부족 때문에 캐짐 현상이 있었던 거고, 그 캐짐 현상이 좋은 전기차들이 나오면서 이제 극복되는 이제 그런 구도로 갈 거라는 거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바로 EV3입니다. 예. EV3, 그 다음에 이제 캐스퍼 일렉트릭이 바람머리 덕에 지난달 시판된 소형 SUV 세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였다는 거죠. 와, 세대 중 한 대. 예. 30%.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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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와. 다음. 8월 국내 시장에 팔린 소형 SUV는 모두 16,296대로 집계가 됐는데, 이 가운데 전기차가 35.6%에 해당하는 5,808대였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지난해 같은 달 전기차 비중이 9%였던 거에 비해하면은 4배 가까이 급증한 거고요. 와, 갑자기 커졌네요. 예, 그러니까 신차 효과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좋은 차가 없어갖고 전기차 구매를 사람들이 그동안 많이 망설였었다는 거죠. 좋은 차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시 사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근데 저게 이제 현대기아에서 나온 게 아니고, 현대기아에서 EV3만 나온 게 아니고, 내년부터 EV4, EV5 쭉쭉 나오거든요. 현대에서도 지금 이제 아이오닉 7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한국에서는 별로고, 미국용을 만든 거예요. 아까 EV9 미국 잘 팔린다 그랬잖아요. 큰 거. 예. 똑같이 큰 건데, EV9보다 더 잘 만든 거예요. 예, 그게 올해 4분기부터 미국 시장에 출시가 되고, 거기에 SK온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예, 예. 그 제도 돌아가면 SK온도 흑자전환하고 이렇게 되겠죠. 아까 흑자전환 한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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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 예, 같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좋은 차들이, 그러니까 현대 기아에만 좋은 차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뭐 GM도 그렇고, 지금 스텔란티스도 그렇고, 뭐, 다들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25년대 쏟아지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차 중에 지난 8월 한 달간 가장 팔린 전기차 1, 2 자리를 깨차게 됐다는 거고, 차량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보급형 차답게 출시와 함께 전기차뿐만 아니라 소형 SUV 시장에도 돌풍을 일으킨 셈이다. 그러니까 이제 캐즘 이유 중 하나로 이제 얘기됐던 게 차값이 너무 비싸다. 맞아요. 근데 배터리 가격이 떨어져서 첫 번째로 차값이 이제 떨어진 요인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통합 부품 통합이나 이제 이런 규모의 경제 이런 걸 통해서 원가를 떨어뜨리는 노력이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있었고, 그래서 나온 게 EV3가 품질도 좋으면서 가격이 되게 저렴하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산다는 거죠.
내에는 더 좋은 차들이 나온답니다. 더 이제 가격적으로도 매력이 있고, 그 다음에 품질적으로도 우수한 신차들이 내에 쏟아진다는 거니까, 이제 기대해볼만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도기에 있었어도 진짜 그 조금 뭐 비싸게 샀더라도 예.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다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 한번 보시면 올해 1월에서 8월 달까지 누적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뭐 97,000대였는데 EV3와 캐스퍼 일렉트릭 판매가 본격화한 지난 8월 한 달간 작년 동기 대비해서 30% 증가했다는 거고요. 조차가 이제 그 캐스퍼 일렉트릭입니다. 네. 예, 예쁘게 생겼죠? 네. 예, 그렇고. 전기차 자동차 업계 강의자 얘기가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는 보급형 EV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내년에도 계속 뜨거워지면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죠. 네. 캐지면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EV4, EV5 내년에 쭉쭉 나올 건데 그게 이제 다 보급형 라인들이거든요. EV3하고 이제 동일한 느낌의 반응이 있지 않겠나.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그 8월 달에 이제 그때 전기차 화재 사건 나고 난 다음에 결국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최종 선택은 최종 판단은 중국 배터리는 역시 타면 안 되는구나, 사면 안 되는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좀 결정이 나서 이제 보면 똑같은 외제차라고 하더라도, 외국산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배터리를 보겠군요. 예, 배터리를 보고, 이제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간 외국계 전기차는 안 팔리고, 한국산 배터리가 들어간 외국계 전기차는 잘 팔리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아우디가, 요새 아우디 전기차가 잘 팔리고요. 예, 아우디는 100% 다 LG 거거든요. 예. 선택 잘했네요. 예, 예. 그건 잘 팔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어디죠? 그 BMW, 벤츠, 특히 벤츠. 반토막 났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시장이 이제 재편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캐즘 터널 이제 끝 보인다 그래갖고 지금 EU가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 EU의 전기차가 이게 이제 올해 8월달에 보면은 44%인가 이제 전년 대비해서 준 걸로 나오고요. 일단 뭐 그런데 최근에 나온 이제 유럽 운송 환경 연합이 지난주 보고서 낸 거를 보면은 2025년이 되면은 유럽연합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24%를 전기차가 차지할 거다. 이게 이제 지금 올해 상반기 14%였던 거에 비해 갖고 그러면은 이제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 얘기는 즉슨 이제 내년에 전기차 유럽의 성장률이 거의 뭐 저 얘기대로라고 하면 거의 한 7, 80%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거를 기대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왜 이유가 뭐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2만 5천 유로 미만의 전기차 실종이 새롭게 출시된다. 똑같은 이유. 똑같은 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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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까 EV3 같은 그런 케이스가 이제 그건 먼저 한 거고요. 현대차가 이제 전기차 개발에 앞서 있었기 때문에 먼저 내놓은 거고요. 이제 한 뭐 시차를 뭐 1, 2년 두고 이제 다른 그 완성차 업체들이 다 따라오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난해 11월 예산 고갈로 중단됐던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이 조만간 세액공제 형태로 부활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폭스바겐이 이제 그 뭐 중국산 전기차에 공세에 밀려갖고 이제 공장을 폐쇄한다 뭐 이런 얘기 이제 기사 보셨을 건데 그거 다 이제 중국 공산당이 작업해갖고 나온 이제 가짜 뉴스고요. 저거 때문에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주다가 안 주면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안 팔려서 폭스바겐이 이제 독일 3사 중에서는 그 한국산 배터리 이제 LG 거 배터리 쓰고 하면서 되게 이제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많이 높였던 회사인데 다 만들어놨는데 독일 정부에서 갑자기 보조금 안 주니까 판매가 또 끊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고전하고 있어갖고 너 내 말 안 들어주면은 이거 공장 폐쇄할 거야 라고 협박한 거고요. 협박하자마자 독일 이제 정치권에서 움직여갖고 보조금 주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이 이제 아마 9월 15일부터 나올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8월 달에 살 사람은 안 사겠죠? 그래서 8월 달에 44% 마이너스예요. 유럽에서. 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돌아가면은 이제 저런 형태로 내년에 다시 팔리게 되면은 25년에 이제 이게 24%까지 늘어날 거다라고 이제 지금 유럽 운송 환경연합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EU의 탄소 감축 목표가 연내 완성차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고한 점도 긍정적이다. 지난 7월 연임에 성공한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기 때 수립했던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및 2040년까지 탄소 배출량 90% 감축, 그린딜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고요. 이게 이제,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 저렇게 반발해갖고 지금 좀 후퇴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저거는 이제 후퇴하기가. 왜냐하면은 유럽 사람들은 환경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예, 예. 유럽에 이게 기상이변, 올해 우리도 기상이변, 더 뒤지는 줄 알았어요. 동남아가 더 더워졌다고.
예. 오죽하면은 프로야구가 이게 폭염 때문에 경기가 안 하고 취소되고 이런 사례가 올해 처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추석도 너무 더웠어요. 추석도, 예. 이건 추석이 아니고 화석이다. 이름 맞췄어갖고. 예, 그랬잖아요. 예.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위기가 되게 심각한 유럽 특히 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이게 경각심이 되게 높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노르웨이 같은 나라가 지금 전기차 90% 되는 거잖아요. 거기는 이제 빙하가 녹는 게 보여, 거기는. 빙하 녹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 사람들은 더 절실하다고. 그래서 저게 아마, 완성차 메이커에서는, 아, 우리도 좀 준비한 시간을 좀 이렇게 해서 이제 툴거리겠지만 아마 좀 후퇴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 싶고요. 뭐, 그 후퇴하면 그때 가서 또 얘기하시죠. 예, 그렇고. TNE에 따르면은 내년도 이후에 탄소 감축 목표치 달성에 하이브리드 차는 30%밖에 기여를 못하지만 전기차는 60% 이상 기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작년 올해 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차가 대세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좀 일시적인 거고 예. 결국은 이제 이 목적 자체가 이제 그 이상기후, 기후 변화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기차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는 이제 살짝 좀 거쳐가는 구간에 불과하고 결국은 이제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저거고요. 그래서 순수 전기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게 이제 이 현대 기아가 이제 사실은 유럽에서 전기차를 잘 팔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현대 기아 차한테도 좀 타격이 와서 현대차 기아가 지난 8월 신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14.5% 감소했고 누적으로 보면은 4.3% 줄었고 시장 점유율이 8.5에서 8.0으로 뒷걸음쳤다는 거예요. 이게 캐즘 영향을 현대차가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신차 중 전기차 비율이 8월 달에 21.0에서 14.4%로 크게 준 영향을 현대차가 받은 거고. 근데 만약에 전기차 수요가 되살아난다면 상황은 다시 현대차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공산이 큰 게 이게 유럽에서 잘 팔리는 차는 소형차인데 그 소형 전기차 되게 잘 만든 게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EV3하고 캐스퍼 일렉트릭. 예. 캐스퍼 일렉트릭하고 EV3가 유럽에 출시가 될 겁니다. 예. 둘 중에 하나인데 캐스퍼 일렉트릭이 먼저 출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달부터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유럽에서. 예. 차로가 좁고 주차 공간이 많지 않은 유럽에선 소형차가 인기인 만큼 소형 전기차 출시는 역내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기대주로 꼽힌다. 아마 캐스퍼 일렉트릭 EV3가 특히 유럽에서는 아주 먹힐 거예요. 이게 옛날에도 지금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그 다음에 EV6 이런 이제 전기차보다 뭐 그런 전기차 주로 많이 팔리게 했었죠. 그게 이제 그 EGMP 모델로 해서 나온 좀 더 좋은 차니까. 근데 유럽에서는 옛날 모델, 옛날 전기차인 코나 EV나 니로 EV 이런 것들도 잘 팔렸어요. 유럽에서는. 이제 스펙으로 해서 더 이제 그 품질이 개선됐고 가격도 되게 매력적으로 나온 차가 EV3하고 캐스퍼 일렉트릭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아마 큰 인기를 제가 봐서는 끌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아에서도 이제 EV3 같은 경우는 30만 대 판다는 거예요. 30만 대가 얼마나 큰 규모냐면 작년 한 해에 이제 그 기아가 그 전기차 판 거 다 통틀어서 30만 대가 안 돼요. 단일 모델로 작년 기록을 넘어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봐서는. 예, 그 워낙 경쟁력이 있는 차여갖고 지금 한국에서도 이제 그 EV3 신차 타시는 분들이 다 만족한다는 거잖아요. 아, 차 진짜 잘 나왔다. 유럽 사람들이 더 좋아할 차라는 거죠. 딱 그 컨셉이 맞는. 예, 그 컨셉이 맞는. 아, 작가님, 그 요즘에 그 금리 인하가 되면서 예. 주식 시장이 조금 뭐 훈풍을 느낀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다.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작가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훈풍이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항상 오실 때마다 좋은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저희 시청자님들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길게 보세요. 예, 길게 보세요. 이제 너무 저기 순간순간에 이제 주가 등락에 자꾸 일희일비하고 매일 이제 이 뭐랄까 이게 저기 내 기자 들여다보면서 이제 마이너스 나 있으면은 그 기분 나빠갖고 집에 가서 큰 소리 치고 맨날 보면서 오늘 주가 많이 오르면은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술 마시다가 이제 밤 늦게까지 이제 친구들 술 먹고 이제 늦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술 취해갖고 와이프가 잔소리 하니까 또 큰 소리 치고 이래갖고 가정 불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멀리 보십시오, 멀리. 매일매일 이렇게 너무 이제 계속 그 계좌 들여다보는 습관부터 좀 이제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증권 계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거는 이제 뭐랄까 그냥 그 숫자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이제 내가 팔아갖고 현금화 시켜야 그게 이제 실제로 돈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내가 뭐 처음부터 이거 주식 살 때 이 주식 내가 한 3년, 4년 갖고 갈 생각으로 샀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뭐 주가 좀 떨어져도 어떻고 올라도 어떻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3, 4년 뒤에 주가가 중요한 거니까 좀 이제 먼 관점, 좀 멀리 보는 좀 관점, 좀 여유를 좀 갖고 주식을 좀 보시는 게 주식 투자에서 성과를 내는데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도 좋다. 이제 와이프하고 관계 개선도 좋다. 이제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박순혁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